김치는 한국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 중 하나인데 늘 똑같은 김치만 먹다 보면 조금 지루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색다른 김치 레시피, 바로 두부와 함께하는 김치를 소개해 볼게요. 김치와 두부의 조합은 정말 환상적이거든요.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고 정말 금상첨화예요. 자, 그럼 두부와 김치를 더 맛있게 먹는 방법 다섯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1. 두부 김치 볶음. 먼저 기본 중에 기본, 김치와 두부 볶음이에요. 잘 익은 김치를 조그맣게 썰고 두부도 먹기 좋게 깍둑 썰기예요. 이걸 팬에 올리브 오일과 함께 볶아주면 정말 맛있답니다. 고춧가루와 참기름, 설탕을 조금씩 넣으면 더욱 풍미가 높아져요. 2. 두부 김치 스튜. 김치찌개 대신 두부 김치 스튜를 만들어 보세요. 김치찌개의 결정적인 고기 대신 두부를 넣는 거예요. 두부는 쫄깃쫄깃한 식감을 더해주고 국물에 깊고 부드러운 맛을 더해줍니다. 두부를 큼직하게 썰어 넣으면 씹는 맛도 좋아요. 3. 두부 김치 샌드위치. 이건 조금 특별한데 한번 시도해 볼 만해요. 빵에 두부와 김치를 겹쳐 넣고 좋아하는 소스와 함께 샌드위치처럼 먹는 거예요. 아몬드 스프레드나 마요네즈를 추가하면 의외로 깜짝 놀랄 맛이 나올 거예요. 4. 두부 김치 무침. 이것도 쉬워요. 두부는 물기를 꼭 짜야 해요. 그런 다음 잘게 부숴서 김치와 함께 무치면 돼요. 참기름과 깨를 뿌리고 약간의 설탕과 소금을 추가하면 간단하면서도 아주 맛있는 두부 김치 무침이 완성됩니다. 5. 두부 김치 덮밥. 마지막, 두부 김치 덮밥. 갓 지은 따뜻한 밥 위에 두부와 볶은 김치를 얹어주면 돼요. 살짝 간장과 참기름을 뿌려주면 훗, 나만의 특별한 덮밥이 완성. 자, 이제 다섯 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볼게요. 1. 두부 김치 볶음. 2. 두부 김치 스튜. 3. 두부 김치 샌드위치. 4. 두부 김치 무침. 5. 두부 김치 덮밥. 김치와 두부를 이렇게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는 거 정말 멋지죠? 이제 다들 잘 먹고 건강하게 맛있게 김치 앤 두부지.